오늘 말씀 제목은 40과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예요. 말씀들을 준비되었나요?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보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여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언가를 보고 있는 옆모습인 것 같아요. 혹시 도둑? 아니면 강도? 어머나! 그림자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살금살금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저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스라엘은 한창 전쟁 중이었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 무렵 왕궁을 거니다가 한 예쁜 여인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다윗은 예쁜 여인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대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 이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야겠어. 그럼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없어져야 하는데. 바세바를 탐하게 된 다윗은 죄의 마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자! 욕심에 사로잡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 지역으로 내보냈어요. 우리아는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 싸우다가 결국은 죽게 됐어요. 바세바, 슬픔을 이제 거두시오. 내가 당신의 새로운 남편이 되어주겠소. 왕이시여,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왕을 뵙고자 하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하여라. 다윗 왕!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세바를 욕심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당신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에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해요. 한 주간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다른 사람들 몰래 지은 죄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런 죄도 짓지 않겠어요. 잘못한 일은 사과하겠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